크리스마스는 아니고 새해를 앞두고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부금을 받는 거지. 그런 시즌인가봐. 애들도 막 다니고. 그러니까 애들도 트라이앵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100번 쳐주고 돈 받아가던데. 그러니까. 여기도 성이 있는데. 와, 진짜. 그러니까 여기도 이쪽도 있고. 야, 이 저 성도 난공불락이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이다 진짜. 아유, 포기하고 말겠다. 그리고 이렇게 주차장이 넓고 큰데 이것도 다 무료 주차장입니다. 아우, 날씨도 너무 더워서 지금 우리 티 하나밖에 안 입었어. 이게 티 하나밖에 안 입은 거야. 이렇게 갈 때는 옷을 걸치고 왔는데 오늘 걸치지도 못했어. 너무 더워. 땀이 나. 세상에, 이게 겨울이야. 오늘이 12월 31일 이제 2022년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상에 옷차림이 가벼울 수가 있어. 여기도 대추하자가 있을 정도로 진짜 아프리카 날씨다. 모로코 튀니지에서 보았던 대추하자 열매 야자수가 이렇게 있네 여기도. 그 정도로 날씨가 따뜻하다는 소리지. 이건 정말 아프리카 날씨야. 와, 여기도 물 깨끗하다. 야, 물 색깔이 어떻게 이러니? 어머, 물 진짜 막다. 색깔도 이거 옥빛이라고 해야 되나? 옥빛? 파란색보다도 아주 그냥 물 색깔 특이하다. 야, 이런 럭셔리 보트도 있네. 이렇게 겨울에 한겨울에 꽃이 있어야 이렇게. 이것도 갖가지 꽃이 또. 야, 바다 한가운데 성이 있어. 성, 여긴 성 많다 참. 지금 성이 벌써 세 개야. 그러면 이것까지 바다까지 하면 세 개야. 오, 멋있어. 이, 여기 위에도 성인데. 그리고 이것도 성입니다. 이야, 누가 뭘 줬나 보다 또. 빵. 이야, 장난 아니네. 이야, 물 이렇게, 물도 맑은 데다가 고기도 이렇게 많다. 세상에. 이게 다 성벽이었네, 이것도. 그지? 이게 성벽 아니야, 지금? 맞아. 그지? 네. 저 위에도 이렇게 보이고, 그지? 참 좋은 도시네 여기. 평화롭고. 아, 진짜 살고 싶은 도시 같다. 그지? 옛날 철로도 남아있네? 다니나 안 다니는 것 같긴 하네, 요즘은. 석탄 놓고 다니던 기차야네, 옛날에. 저 보니까, 그제? 기관차, 기관실에 보니까. 지금 이게 오렌지야. 오렌지 아니요, 같지? 귤이야? 오렌지 같아. 탱탱하는 거 보니까. 귤인데? 귤?
귤이야? 귤이야, 귤. 귤이야. 이게 그냥 쫙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 찍고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길게 보다 보니까 이게 하나도 찍어야겠다 싶어 찍었는데 나는 제주도인 줄 알았어요. 이게 제주도가 아니라 되겠습니다. 오렌지밭, 굴밭, 그다음에 그 당신 잘 마시는 거 뭐야? 레몬. 레몬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쫙 있습니다. 완전 제주도에 온 줄 알았어. 너무 오늘 여기서 차박하려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바닷가 앞이라서 너무 조용하고 좋네요. 물도 엄청 깨끗해. 여기도 그리스는 어딜 가다 물이 깨끗해. 이 전기도 쓸 수 있지만 이게 물은 다 써도 되는 것 같아. 이게 물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양쪽에 다 달려있네. 이렇게 이런 거는 물을 써도 좀 되겠다, 그치? 야, 이쁘다. 이쁘다. 그냥 작은 어촌 마을인데 이쁘네. 되게 또 전교회가 다 있으니까. 저 전교회 하나가 좀 딱 포인트네. 그러고. 그러게 관광 오나 이런데도 좀 작아 보이는데. 여기는 현지인들만 좀 올 것 같다. 외국인들은 오지도 않을 때 같다. 너무 작아서. 여기는 물이 다 깨끗하고 고기가 많아서 낚시할 만 나겠어. 낚시하시는 분이 두 명이 여기 계시는데 낚시할 맛이 날 것 같아. 이렇게 봐도 고기가 훤히 보이는데. Nothing 없어? 고기는 많아 보이는데, 그치? 고기는 많아 보이는데 안 잡히는가 봐. 고기하고 잡히는가 보다. 그러게. 많이 보였는데. 노을이 지는구나 이제. 2022년 12월 31일 노을이 해가 집니다 이제. 저 산 너머로 넘어갑니다. 2022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2023년 개묘년도 모두 다 희망찬 새해 맞이하세요. 해피 뉴 이어. 중요하니까요. 이곳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국의 제아의 종소리를 우리도 함께 그리스에서 듣겠습니다. 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간 11시 58분 46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해변 도시의 풍경입니다. 이런 데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카운트다운 들어가도 됩니다. 네. 예. 카운트다운 할까요, 우리도? 그래서 이제 케이크를 사서 초를 밝히고 우리도 카운트다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사장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은 코로나를 어느 정도 번이라? 정리되고 여행을 새로 시작한 뜻깊은 해입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직접 코로나에 걸렸어요. 예, 그렇죠. 코로나를 무릅쓰고 여행을 그래도 큰 뭐 사고 없이 코로나도 잘 또 치유가 되었고 여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네. 건강하게 예. 의욕적으로 예. 좀 기운 잃지 말고 예. 여행 잘합시다. 예, 그럽시다. 예. 카운트다운 할까요, 우리도? 10 9 8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축하합니다. 한 살 먹은 걸 축하드립니다. 아이, 갑자기 또 비참해지네. 같이 부릅시다. 하나, 둘, 셋. 이런 멋있는 데서 지금 깜깜해서 잘 안 보는데 진짜 되게 예뻐요, 마을이. 그지? 너무 깨끗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데서
2박 3일 있었습니다. 오늘 떠납니다. 아, 근데 떠나기가 너무 아쉽다. 아쉽다. 따뜻하게. 따뜻하고 조용하고 평화롭고 아주 여기는 관광이라보다도 이게 살아보기 하기 좋은 곳, 그지? 우리는 복잡한데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데가 참 좋은데 여기가 딱 그러네. 사람도 친절하고 평화롭고 날씨도 너무 좋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기는 최고다. 그러게, 편안하게 지내기는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으로 한번 와서 구경을 합니다. 우리가 잔 곳은 저쪽에서 잤습니다. 저기서 아주 조용하게 평화롭게 잤습니다. 화장실, 카페 화장실 이용했는데 아주 친절합니다. 100번도 가도 될 것 같은 그 정도 친절합니다. 이게 가두리 양식장, 여기 폭 파여서 안에가 여기 가능한가 보다. 그렇게 이게 파도도 안 치고 그지? 안으로 쏙 들어왔네 바다가. 하기 딱 좋은 데인가 봐. 무슨 양식장인가? 제법 큰데, 그지? 야, 빵 다 주네, 내 거. 내 거 다 주면 어떡해? 내 것도 있는데, 내 거 줄게, 내 거. 배고팠어? 배고팠죠? 기다려, 기다려봐. 좀만. do you have a vacation? Yeah, we are in vacation. Vacation. For a week. Wow, for one week? 1 week. Not 1 week? Ah! 1 week, not 4 years. We are tired after a week. Oh, you are retired. You are retired? Yeah, That's yeah. That's why you can. Do you have kids with you? Huh? Do you have kids with you? Not a copy, no. Only the two of you? Only you, yeah? Yeah, only you, two. It's my dog? My dog? No, no, no. We don't. She's very hungry. Hi, sorry, I'm going to open. Okay, okay. 관광 코스구나. 한국에서 그 패키지로도 오는. 포인트 많이 오지. 그러게. 저것 때문에, 문화 때문에 오는데. 옮기면 이제 여기도. 그래. 저기 바다가 보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Hello. 근데 이것들은 아마 지금 목이 다 달아났잖아. 지금 하나같이 다 목이 달아났어. 다 목하고 그래 팔도 없는 것도 많고 그지. 이것은 종교적인. 그래. 내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래. 이런 거 옛날 그리스는 그 일종의 잡신이거든. 기독교에서 보면 기독교나 또 혹은 저 여기가 또 그것도 지배를 받았잖아. 오스만 제국 그 무슬림 그 기독교는 무슬림 세력들이 다 이걸 뭐 목을 치고 파손한 것 같아. 이 몸뚱이는 그냥 막 다 부술려니까 힘드니까 목만 그냥 다 부술려. 여기 다 목만 없는. 이건 왜 이렇게 몸에 일부씩을 똑똑똑 떨어뜨려가지고? 의학적인 뭐 그게 있다 보면 그거 관련된 거. 여기는 사람 머리 뇌도 있다야. 그게 뇌다 이거는. 이걸 의학적으로 저 이걸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하고 당시에 그걸 했다는데 그런 모양인 것 같다. 이건 관이었어? 그런가 봐. 돌관이네, 석관이네, 완전.
어, 되게 작아 보이는데 해골 있네. 관 되게 작아 보이잖아, 그치? 그래도 들어가 있구나. 어머. 오, 제법 크네. 그러게. 무시했던 말 아니구만. 딱 로마에서 본 것 같으네, 그지? 로마에서 유적지에 손, 그지? 도자기 쪽입니다. 여행하면서 사람 한국 사람을 별로 만나질 못했는데 여기 오니까 한국 사람을 보네. 참, 유물이 다 널렸네. 널렸어. 유적지가 엄청 크네. 근데 이쪽 유적지는 왜 4유로지? 이렇게 넓고 큰데? 별걸 볼 거 없어, 그래? 등급을 매겼나봐. 어, 등급을 자기 나름대로 매겼나봐. 다 여태까지 6유로, 6유로였는데 여기는 4유로입니다. 옛날 막 그게 그냥 발굴은 했지만 복원까지는 안 되고 발굴 수준에 끝나니까 이렇게 4유로 받나 보다. 얼추 그래도 대충 복원이라도 돼 있으면 돈을 받겠는데 복원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너무 많이 퇴화돼서. 날씨도 좋고 정말 평화롭네. 여기도 햇볕이 좋으니까 다 좋다, 그렇지? 어딜 가도 좋네. 야, 저 밑에까지 있구나. 규모는 엄청 큰 건데 발굴을 해놨는데 참 복원이 힘든 정도로 파괴가 됐으니. And my smile. See, I was told the dreams were made to be believed in. So I put every single dream in you. But you said the bar so high above the sky, and you nailed it to the floor. Cause for some odd reason I don't believe it in this one thing I adore. What is love anymore? Anymore. 이 코린트 항구 도시 여기도. 근데 주차가 여기도 너무 편해. 여기 진짜 중심 도시인데, 중심 거리인데 여기도 무료예요. 다 주차가 이렇게 그냥 다 그냥 무료로 세운 거예요. 너무 주차 편해서 좋다 그랬어. 너무 좋다 날씨. 아, 진짜 저쪽 이탈리아 있을 때가 제일 춥고 비 오고 아 진짜 짱 안 좋았는데 여기 오니까 완전 아프리카네, 아프리카.
여기는 거프리카야, 거프리카. 아, 거프리카야. 그러네. 아, 분수도 있어. 이 한겨울에 1월 2일인데 오늘 이 한겨울에 분수도 있어 세상에. 이리 좋을 수가. 1965년 된 빵집이에요. 되게 역사가 깊은 빵집이고 그 빵집 옆에는 버거집이 있는데 버거도 뭐 그다지 많이 안 비싸네요. 3.5부터 3부터 5. 5가 제일 비싸네, 버거가. 아, 6.5가 있네, 6.5도. 그래서 버거타운이라는 버거집에 오시면 저렴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이 1월 1일 다음 날이라서 우리나라 한국처럼 대체 공휴일인 것 같아요. 일요일이 노는 날이면 그 다음 날도 월요일인데도 놀아요. 그래서 문 닫은 데가 참 많아요, 여기가 중심거리인데. 주차도 편하고 날씨도 따뜻하고 사람 친절하고 뭐 물가가 조금 안 싸다, 동유럽보다도 안 싸고 여기는 EU 국가이다 보니까 물가가 조금 비싸요. 뭐 커피값도 싸지 않고 외식도 싸지 않아요. 근데 식재료는 뭐 비슷비슷하고 뭐 식재료는 그렇게 안 비싼데, 그러니까 식재료 사다가 해먹으면서 차박 여행하기에는 그리스가 겨울이 딱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한 20일째 된 것 같은데 그리스가 차박 여행으로도 괜찮다. 아, 오늘 여기 코린트 해변에서 맛집을 찾았습니다. 테라칸 레스토랑에 와서 이 뜨끈뜨끈해요. 햄버거 엄청 지금 따뜻해. 햄버거 두 개하고 지금 커피를 끓여서 커피하고 같이 이 멋진 해변을 바라보면서 레스토랑을 즐기겠습니다. The 이게 코린트 운하입니다. 코린트 운하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은. 와, 지금은 진짜 깊이 파였다. 그제? 응. 와, 이야, 되게 많이 깊이 파였네. 세상에. 엄청난 검사했지. 올라왔다. 대단한 깊이다. 이야. 이런 우라를 잘 파놓고선 사용을 안 하고 망친 우라라고? 네. 계산을 잘못 해가지고. 어. 왜냐면, 이게 우리가 여행한 데가 벨로폰네소스 반도잖아, 그지? 그걸 끌어올라면, 아테네까지 700km야. 근데 우나 요금은 이렇게 엎버리면 6.4km인가 이러거든. 굉장히 단축이 되지. 원래 그래서 운하를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평판, 이런 땅이었는데, 양쪽으로 봐. 이렇게 다 깎아냈잖아, 그지?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인위적으로 확실하게 깎았는데, 이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돈을 들이고 했는데, 왜 실패를 했느냐? 너무 폭이 좁아. 아, 폭이 좁아서? 폭과 깊이가 너무 좁아가지고, 큰 배가 다니기가 힘들고. 그래, 폭은 좁네. 깊이는 깊은데. 이렇게 깎아버리니까,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그것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바위가 아주 단단한 바위가 아니고 좀 무른 바위야. 그래서 이게 무너질 위험도 많고, 배가 왜 그 엔진하고 진동을 하잖아. 그러면 좀 떨어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큰 배가 다니기를 꺼렸대.
그리고 컨벤 안 다니니까 뭐 수익이 없지. 그래서 지금은 관광선만 다니는 거야, 이거. 실패했다고 보는 거지. 여기도 번지점프 하는 데가 있네요. 번지점핑. 산을 가보자. 야, 이런 식으로 가라, 이렇게 점핑 하는구나. 와. 1825년, 1908년. 아, 저기서 번지점프 하는 거야? 와. 진짜 되게 깊다. 이건 무슨. 와. 이렇게 깊이 잘 파놓고서, 아유, 소용이 없게 만들어 놨으니. 대단하네. 어마어마한 공사였겠다. 이 정도 깊이 팔려면. 어마어마한 공사. 어떤 사람들은 이걸 세계 3대 운하라 하더라고. 예. 세조 운하, 파나마 운하. 그 다음 이걸 뽑던데. 와, 아찔한 운하나, 진짜. 이렇게 깊이 파여있는 운하나 처음 본 것 같아. 진짜 대단한데? 우리가 샤워할 때가 돼가지고 오늘도 여기 그리스 어디인지는 잘 생각 안 나는데 트럭스탑에 왔어요. 트럭스탑에 오면 이렇게 하룻밤에 얼마 주고 자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주차를 하고 잘 게 아니니까 샤워만 하겠다니까 1인 5유로 달래요. 저번에 저쪽에서는 똑같은 트럭스탑에서는 2.5달러인데 여기는 5달러 그러는데,